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현재 하고 있는 하체 운동의 웜업 루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오면 바로 스쿼트 랙에 가서 스쿼트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부상의 위험도가 매우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웜업은 반드시 해야 하는 동작이고 또한 적절한 웜업은 퍼포먼스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웜업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헬스장에 오면 트레드밀이나 유산소 운동을 가볍게 체온이 오를 정도로 5분에서 10분 정도를 타줍니다. 이때 저 같은 경우는 운동 동기부여 영상 같은 것을 보면서 운동에 조금 더 집중도를 높이려 멘탈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웜업 동작은 가블렛 스쿼트라고 하는데 그냥 무게를 들고 맨몸 스쿼트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무게를 체중 앞쪽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맞추기가 쉽고 조금 더 깊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웜업으로 적절한 동작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10에서 12회 정도를 가볍게 수행하고 힙서클을 끼는 이유는 엉덩이의 외측 부분을 조금 더 자극시키기 위함이고 힙서클을 끼면 골반의 외회전이 조금 더 잘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하는 동작은 RDL,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또는 스티프 데드리프트인데요. 햄스트링과 엉덩이의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가동 범위를 최대한으로 해서 이완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다음 보시는 동작은 카우치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힙 플렉서, 한국말로는 굴곡근, 아무튼 다리 앞부분의 스트레칭과 고관절의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책상에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리 앞쪽이 항상 수축되어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한데요. 이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다리의 움직임이 매우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 스트레칭을 보면 예상 가능한 질문이 있는데요. 운동 전에는 다이나믹 스트레칭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연한 부분은 다이나믹 스트레칭으로 풀어주고 많이 뻣뻣한 부분은 정적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편입니다. 스트레칭도 편식 없이 해주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음 동작은 피존 스트레칭을 벤치에서 하는 영상인데요. 엉덩이의 측면을 늘려주고 등 하부, 허리 쪽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좋은 동작입니다. 다음은 스쿼트 하는 날에만 수행하는 발목 스트레칭인데 바에 무게를 로딩한 뒤 강제로 눌러줌으로써 가동 범위를 조금 더 확보하는 동작입니다. 발목이 뻣뻣하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스트레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상체의 스트레칭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체 운동을 해주는 날에 상체 스트레칭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의 경우 무게를 버티는 부분은 대부분 몸통이기 때문에 상체의 스트레칭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가볍게 가슴과 어깨를 열어주는 다음과 같은 스트레칭을 해주는 편입니다. 스트레칭의 경우는 본인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본인의 모빌리티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오래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바벨 컴플렉스로 마무리 웜업을 해줍니다. 바벨 컴플렉스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바벨 로우, OHP, 스쿼트, 굿모닝으로 이루어진 동작으로 전신의 근육을 가볍게 자극해주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모든 웜업이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적당한 체온이 올라서 땀이 나야 하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관절이나 근육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던가 몸에 열이 나지 않는다면 웜업을 다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강조드립니다. 웜업을 잘하면 잘할수록 퍼포먼스는 증가합니다. 즉 중량도 증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웜업을 잘하면 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웜업이 끝나면 빈봉으로 스쿼트를 하고 60, 100, 140, 180 이런 순으로 무게를 1회에서 많으면 3회 정도를 하고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본 세트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세트를 가기 전까지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몸은 본 세트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웜업 루틴 소개 및 웜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